자,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오죠. 과연 이 사모펀드가 이 회사의 그 CP에서 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투자 자금 유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T웨이 홀딩스가 이 유상증자가 끝나면 비록 전환 우선주를 갖게 되지만 여기에도 의결권이 붙기 때문에 의결권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면 티웨이 항공은 티웨이 홀딩스가 41%를 지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모펀드가 22.4%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티웨이 홀딩스는 또 위에 주주사가 있죠. 바로 예림당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죠. 예림당이 50.5%의 티웨이 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분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사모펀드들은 지분율 20% 정도 넘어가는 이런 투자를 하면서 어떤 그 발행회사, 티웨이 항공 쪽이 어떤 그 자금의 필요성, 약간 급박한 어떤 사정, 또 약간 이 협상에서 열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협상을 할 때는 사모펀드가 당연히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할수 있냐면, 이 티웨이 홀딩스하고 약정을 맺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주주간 약정이라고 하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야, 내가 20% 주주가 될 텐데 너네들 이제 내가 들어가면 40% 주주인데 우리 주주들끼리 어떤 약정을 맺자 해서 주주간 약정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모펀드는 또 투자한 회사, 자기들이 돈을 집어넣은 티웨이 항공하고 또 어떤 약정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무 약정 형태일 수도 있고요. 너네들이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재무 비율은 맞추어라 하는 재무 약정이 될 수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약정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정들을 사모펀드가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티웨이 항공의 그 유상증자에 이런 약정이 들어가 있고, 이 약정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시를 좀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전환 우선주네? 한 3,100만 주 발행하네? 많이 발행하네? 한 800억 정도 땡기네? 요즘 LCC 업계 안 좋다고 하는데, 사모펀드가 마음 크게 먹고 큰 결심했네? 쟤네들, 쫄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나름대로 온갖 장치를 여기다가 다 붙여놓는 겁니다. 바보 아니니까. 자,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 분명히 엄연히 공시에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안 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발행회사의 투자자 사전 동의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행회사 너네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투자자인 우리 사모펀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 서로 약정을 맺어 놓는 겁니다. 이 보면 어떤 거냐면, 티웨이 항공의 주식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 이건 사모펀드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때, 또 현금 배당을 하거나, 현물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소각, 자사주를 취득한다든지, 주주들에 대한 어떤 환급 행위를 할 때도 동의받아라. 정관 변경, 합병, 분할, 주요 영업 양수도, 회계 정책의 변경, 외부 감사인 변경,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근데, 중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연장하거나, 취소하거나, 양도하거나, 해지할 때도 다 받아. 자금 차입할 때 받아. 사채 발행할 때 받아. 보유한 자산, 유형 자산이건 무형 자산이건 불문하고 매각할 때 받아. 양도할 때 받아. 임대할 때 받아. 사용권 라이센스 부여할 때 받아. 연봉 2억 원 이상 임직원 고용할 때, 선임할 때, 퇴직할 때다 사전 동의 받아.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직업, 복지 혜택 부여할 때다 우리 사전 동의 받아. 이게 뭡니까? 웬만한 건다 받으라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우리가 오케이를 해야지 너네들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발행회사의 투자자 보고사항. 티웨이 항공은 우리한테 이런 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째깍째깍 보고해야 된다. 회사 사업 계획.
오케이. 월별 실적, 월별 자금 수지. 오케이. 회사 분기별 실적. 오케이. 뭐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 근데 회사의 일별 현금 잔고, 사용 제한 여부를 구분해서 표기할 것. 자, 일일 시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일일 시제 보고를. 자, 일일 시제 보고 안에는 이런 게 뭐 회사의 실제 그 현금 잔고가 얼마다. 오늘 우리 회사에서 현금이 얼마 나갔고 현금이 얼마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현금 잔액이 얼마다. 그리고 그 가용 현금 규모. 가용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캐시 또는 사실상 캐시나 다름없는 그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 외에 그 예컨대 가용형 가용 시제라고 하면 뭐 지금 적금 넣고 있는데 조금 뭐 이렇게 환급 수수료를 물더라도 깨면 그냥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 단기 금융 상품 같은 거 지금 뭐 국고채를 가지고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다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환매를 하면 뭐 하루 이틀, 2, 3일 안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캐시 시제하고 그 단계 금융 상품 시제 이게 얼마고 오늘 현금 출납한 거 잔액 이런 거 매일매일 다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리스 계약 상의 기한이 상실 그 EOD 이벤트 오브 디폴트 같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지어 발생을 한 게 아니고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그 사유가 발생되면 즉시 보고하고 어떤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티웨이 항공이나 임직원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제기되면 그것도 1억 원 이상이면 즉시 보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림당이 티웨이 홀딩스를 지배하고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 항공을 지배하는데 지금까지는 예림당이 티웨이 홀딩스와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고 홀딩스는 항공하고 또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배종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해왔는데 사모펀드가 들어왔는데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티웨이 홀딩스가 가진 티웨이 항공 지분율이 50% 넘었다가 40%로 떨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동의권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동 지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티웨이 홀딩스가 단독 지배력을 가지고 두 회사가 지배 종속 관계로 엮여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 사모펀드와의 공동 지배 형태로 가 있다. 그러면 이 티웨이 홀딩스하고 티웨이 항공이 연결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상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지 않고 그냥 지분법으로 서로 관계기업, 지분으로 단순히 지분관계로 엮인 기업이라고 해서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공동 지배자가 뭐 사모펀드라서 어떤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거기까지는 제가 기준서를 깊이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얼핏 지금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은 앞에 나와 있는 수준의 그 경영 동의권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공동 지배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둘이서 공동 지배하는 형태라고 하면 더 이상 티웨이 홀딩스가 항공에 대해서 단독 지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회계기준 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한번 이거는 제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티웨이 항공화가 티웨이 홀딩스 간에 그냥 지분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예림당하고 티웨이 홀딩스는 계속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50.5% 지분 관계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고 여기는 지분법 관계로 가게 되면 2020년 결산과는 다르게 2021년도 올해 1분기 결산부터는 숫자에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회사의 그 매출 사이즈나
단기 순위 이익으로 가게 되면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연결을 하건 지분법으로 하건 단기 순이익은 거의 그대로 갈 텐데 회사의 매출 사이즈라든가 그 영업이익단까지는 고단까지는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맞다고 하면 그 회사의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의 1분기에서부터 그 숫자의 그 변화가 1분기? 지금, 1분기는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을 하는 게 4월달이기 때문에 1분기를 지나서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뭐 반기 결산부터는 그 변화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기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예림당이나 티웨이 홀딩스 결산 숫자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 밖으로 그 변화로 인해서 숫자가 크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지배 종속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냥 지분법 회계 처리 기업으로 티웨이 항공이 바뀌게 되면 곧 첫 단계에서 곧 첫 단계에서는 숫자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이 시간에 회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티웨이 항공의 지분 가치를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서 티웨이 홀딩스에 얹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회계 이야기로 너무 들어가게 돼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숫자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이게 회계적인 처리의 결과물인 거지 실질적인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도 없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똑한 기자들이 있으면 회계적인 의미를 잘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티웨이 항공의 유상증자, 그 다음에 이 사모펀드가 유상증자 들어오면서 긁고 있는 각종 약정들 내용 같은 거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상 공동지배 형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모펀드가 어마어마한 회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도 할 수 있는 형태고 이것을 그 보통주로 바꾸었을 때 거의 지금 티웨이 홀딩스하고 이렇게 지분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1부는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2부에 가서는 그 에어부산의 그 소위 말하는 연구체를 통한 자금 조달의 의미, 왜 연구체를 발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